BCIT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밴쿠버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가장 유망한 학교 중에 하나고, 관련해가지고 공대 계열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도 워낙 유명하지만은 IT 분야로서, 공과 대학으로서 유명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시고, 취업이 안 돼서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BCIT로 편입이라던가 다시 재입학을 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BCIT 같은 경우 캠퍼스도 5개 정도가 있고요. 전화비랑 밴쿠버 다운타운, 그리고 이제 에어스페로스라고 해가지고 항공 캠퍼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저렇게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 비행기가 실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학교 자체가 크다라고 하지만 한 반에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수님과 아니면 클래스메이트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학교 자체에서도 그 인터내셔널을 위한 국제학부, 후에 취업까지 들어갈 수 있게 커리어 서비스라고 하는 취업센터, 평균 90% 이상의 졸업생을 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4년제를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98%의 취업률을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짜리 서티피케이트 과정, 2년짜리 디플로마, 3년짜리 어드밴스 디플로마, 그리고 4년 과정의 배출러, 석사 과정의 마스터, 이 모든 학위를 포함을 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2년 전문대학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BCIT에 있는 전공을 간단하게 조금 포인트만 잡을게요. 비즈니스 있고요. 컴퓨터라고 하는 이제 IT 계열의 과정들이 있고요. 이제 컨스트럭션, 건축 쪽이라던가 환경, 공학 쪽이 있고, 헬스, 의료 계열, 에너지 분야, 그리고 이렇게 교통수단과 같은 항공정비라던가 자격정비 있는 학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BCIT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어드미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공마다 달라요. 어떤 학과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떤 학과는 컴페티브라고 해서 이제 랭킹,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가 선착순이냐 랭킹제냐, 이렇게 지금 어드미션이 전공마다 다른 게 BCIT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BCIT가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입학 조건 자체가 조금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IELTS는 6.5, 지금은 듀오링고를 115점으로 받고 있고요. 2022년, 그러니까 내년 1월 학기까지는 듀오링고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조건은 당연히 고등학교 성적이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영문 성적표로 변환을 하고 한 번 더 리뷰를 해가지고 requirement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BCIT가 이제 다른 대학과 조금은 다른 게, 내가 ESL 수업에서 다 수업이 완료가 되지 않기 전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게 BCIT 안에 있는 ESL 수업이에요. ISEP라고 불러거든요. 마지막 레벨 시작할 그때 조건부로 지원이 가능하세요. 코업도 당연히 BCIT도 많아요. 아, 캐나다의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는 미리 캐치하고 간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학과에 따라서 뭐 셀러리가 어떻게 되고 시급이 어떻게 돼요,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어요는 BCIT 프로그램을 보시면 각 학과당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뜨고 있는 트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앞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사이버 시큐리티처럼 보안 쪽,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의료계열, 비즈니스 어드민과 같은 행정 분야 쪽으로도 많은 일자리가 있어요. 물론 언어적인 능력치는 기술직 분야는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당연히 BCIT는 자체 캠퍼스라던가 그 오프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캠퍼스 밖에, 어플리케이션 피는 다른 학교보다는 154불,